구조조정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64페이지에 여기도 별표 3개 자, 꼭 해놓으시고 이제 한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자,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 대전, 대구, 막 부산 전국에 있으니까 망에다 올려놓으면 같이 공동종 계약이 아주 편할 겁니다. 뭐 서울 사람도 대전에 아니 부산에 물건 찾으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 국장도 많이 바꿔봤습니다. 국장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또 여기도 많이 내봤습니다. 누구 상호가 중개구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가 갑이 올려놓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개업들이 보고. 이러니까 우리들끼리만 매도매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아이디 주고 우리 개업들끼리만 정보를 올려놓고 봐요. 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가 아니지 매도매수냐 아니요. 소속도 들어올 수 없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와 그다음 이제 그 정보 공개라든지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올려놓고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이제 부동산 거래 지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 운영할 사람, 자 지정할 설치 운영할 사람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냐고, 누가 이용하냐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가 여기도 이제 안 내본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누구 상호간이냐, 이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 개업 상호간. 그다음 이제 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제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자뭐 여기는 통신사업을 먼저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통신을 할 거잖아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 요건 구비 자그 박스 있는 요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정 신청은 왼쪽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저 30일 많이 돼봤습니다. 우리 등록 신청은 7일 만에 매수 신청 대로는 14일 만에 근데 여기는 30일이나 걸립니다. 엄청 많이 걸려. 확인할 게 엄청 많아서 그래.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서 이제 지정서 교부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 규정입니다. 내용은 몰라도 괜찮은데 운영 규정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고 여기가 이제 3개월입니다. 그리고 망이나 인터넷 통신망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될 건데 돈 많이 들어가죠. 망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넉넉하게 시간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전에 뭐 6개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년, 30일, 3개월, 1년. 요세 군데 숫자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들 내봤다. 30일, 3개월, 1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우리 첫 번째, 저 500에다가 기여. 그리고 두 개에다가 니은. 30에다가 디귿.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집에든 거의 대부분은 요거 기출문제, 여기서는 예상문제로 나온다라고 정말 많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업을 모아봐.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박스 보고 있습니다. 당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이 숫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얼마라고요? 500명. 500명. 여기는 뭐 계산해서 안 나오니까 500. 아주 예전에 2,500이었다가 1,000으로 줄었다가 500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은 안줄것 같은데 500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개업공사 중에서 최소한 500명을 모아라. 그리고 몇개 이상이라고요? 자, 2개입니다. 아주 간단해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거 10개였는데 지금은 2개면 된다입니다. 서울하고 대전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나 도에서 세종시니까 특별자치시에서 우리가 이제 시도가 더 편할 건데 시군구 아니다 그럽니다. 좀 넓게 넓게 시도에서 각각 몇 명이라고요? 30. 아마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헷갈릴 겁니다. 500 많이 신경 쓰고 딱두 개라는 거 알고 근데 마지막에 저기 20인가 30인가 50인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30. 그러니까 30명입니다. 서울에서 30명, 대전에서 30명, 나머지 440명은 알아서 모아봐입니다. 골고루 모아봐입니다. 서울에서만 500명 다 모아놨건 뭔 동네 장사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 전문가를 두라는 겁니다. 망이 고장나면 누가 수습할 거요? 여기입니다. 저 500명 아주 속 터진다 이럴 겁니다. 정보처는 누구라고요? 기사.
근데 여기다가 기능사 이렇게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저기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말고 완전 문제가 아주 코미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하여튼 기능사 X다. 2인도 X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전문용어로 쓸 거니까요. 아까 금필 용적률도 사업자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막 지구단위 괴구역 그러면 뭘 알아들을까요? 사업시행관리처분 한 개도 못 알아들 겁니다. 세금도 모를 거고 말이 통하는 사람 좀 한 명 돌아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렇다고 개업그룹 안 됩니다. 네 사무소나 잘 챙겨. 여기는 아주 근무를 시켜 자격증 있는 사람 공인 중에서 한 명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저 500명하고 좀 말이 통하는 대화가 좀 통하는 공인 중에서 한 명을 두고 2번, 3번이 전문 인력일 겁니다. 전문 인력 도입니다. 그럼 월급 줘야 될 걸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거리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을 하는데 여기다 사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입자. 그럼 첫 번째 저 500명입니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없는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뭐라고요? 설비. 한마디가 딱 설비입니다. 설비를 제대로 좀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아주 늘어터지면 속 터질 거예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막 엔터 치니까요, 5분 만에 막 환영 화면이 넘어갑니다. 아주 속 터져갖고, 그냥 아주 모니터 아주 부실 겁니다. 이렇게 설비를 제대로 확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모아. 두 번째, 기사도. 세 번째는 공인주사도. 네 번째는 설비도. 요 설비를 제대로 좀 두라는 겁니다. 안 그럼 지정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완벽하게 모두 다 선택이 아니라 모두 다 갖춰. 그럽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서는 뭐 신청서는 아예 한 번도 안 내봤었는데 하다 500명 더 있냐? 500명 이상의 등록증. 개업이니까 등록증 4번. 원본은 벽에 걸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한 명은 더 있니?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원본 줄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자, 자격증 4번 하나 가져와. 그 다음에 아까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가지고 와. 설비 제대로 확보했니? 그입니다. 뭐 당연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여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했다. 여기는 국장이 아니오. 그입니다. 저기 통신은 통신끼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장 X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을 거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다 국장 아니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거래정보망. 아까 이제 우리 전속에서 봤는데 그저 뭐 사업자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 우리 작년도 문제가 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아니다 헷갈리다 그입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막 이 기업은 저렇게, 요 기업은 또 요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헷갈려 죽겠네. 보는 기업은 다 쓰러지겠네. 이러니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샘플 정해서 그대로 공개해라. 요 소리 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다 끝나면 누구한테? 여기 사업자다. 이렇게 거리가 완성되면은 그 완성된 사실을 누구라고요? 그중 뭐 사업자. 중개의뢰 말고 입니다. 사업자한테 통보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예전은 가끔씩은 다음 중에서 지정 취소할 것이 아닌 거 찾아봐. 거운정해일. 이렇게 악플 다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거기 임의적 나와있죠. 지정 취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고 없어집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정말 해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최근에도 내봤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 번, 아까 3개월 외부 운영 규정 제정 안에 생각이 없니? 이럴 겁니다.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하다 운영 규정 나오지 틀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운영 규정의 내용과 위반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거할 때 거. 거운정, 그 다음 운영 규정 할 때 운, 나란히 거운, 이럽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아까 보셨던 규정에 위반해서 정. 거운정이네요. 정보를 공개했을 때 아니한 다르게 차별. 입니다. 요거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도 나와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아놓고 아까 저기 그림에도 보이네. 1년. 요 숫자 1. 1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주고 아까 회의 일할 때 숫자 1.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생각이 없나 봐. 지정 중고 뼈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해야 한다는 없다. 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이제 사망. 개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잘 안 들어가. 법인의 회사
돈 없으면 이제 쫄딱 망하겠죠. 해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할 때 지정 준공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해에다가 해에다가 동그라미를 쓰고 숫자 1에다가 그러면 경년 티거 거운정 그다음에 미움이 먼저네요. 해일 거운정의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딱 다섯 개 써놓고 청문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어려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섯 개 중에서 청문 안 하는 거 들어본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보는 거 안 하는 게 몇 번일까요? 미움. 미움이겠죠. 어떻게 사망한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십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해산도 그러니까 사망은 안 했지만 해산도 마찬가지죠. 아직 공중분해 돼갖고 돈 없어갖고 사무소가 없어졌어요. 불러도 안 나와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청문 하겠냐고. 나 청문 하라 가면 청문을 못할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뭔 청문이요? 해산한테 어디 가서 찾으려고?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을 거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청문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어떻게 하겠니? 그럽니다. 청문 안 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4페이지 이제 여기 이제 사업자도 자, 여기도 뭐 한 문제 나오는데 뭐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꼭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자, 64페이지 이제 거래 정보망. 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업하게 되면 거래 정보망을 아예 모를 수가 없는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 이렇게 거래 정보 사업자. 이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우리 개업한테 이제 돈 내봐. 망 이용하려면 우리 협회에서는 공제 가입하면 아예 그냥 무료로 열을 정도로 거래정보망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지정 여기다 떠등록 그러면 우리 개업하고 헷갈리잖아. 지정 받고 싶으면 지정 요건 요건입니다. 저기 뭐 법률 사실 뭐 법률 뭐 행위처럼 이렇게 요건 갖추면 효과 줄게. 이럴 겁니다. 요건입니다. 네 개. 예전에 요 네 개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뜸했었다가 작년도에 약간 언급했었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모아봐. 개업이 여기서 이제 이용할 거니까 망이다 내놓고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전국입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개업들 중에서 몇 명 그리고 몇 개 이상에서 몇 명입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라고요? 500명. 여기다 이제 기억 써놓을 건데 500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500명 이상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 이용할 사람 찾아봐야 됩니다. 500명 이상을 확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이제 시도입니다. 여기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옛날에 10개였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또 여기다 시공구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여기도 가로 해놓고 여기 뭐 개? 시도 넓게 넓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뭐 종로구, 은평구 그런 데 말고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뭐 여섯 군데도 그 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도 들어갈 건데 시도에서 몇 명이라고요? 자, 각각 30명.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가 헷갈려. 뭐 인이나 명이나 뭐 같을 거니까요. 30명 이상을 골고루. 그러니까 전체가 500이고 그 중에서 두 개. 그리고 골고루 확보하라는 겁니다. 뭐 요거 아주 독특할 건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업을 500명 이렇게 전체로 썼을 때는 500명이다. 그리고 자, 두 군데니까 서울하고 저기 경기도 그러면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여기는 최소한 30명입니다. 여기도 물건 좀 골고루 있어야 되고 여기도 골고루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회 가면 전국에 물건은 아예 없는 게 없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물건 다 있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안 내놓는 개업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나머지 440명은 알아서 하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상을 확보를 해야 첫 번째 지정해주고 야,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받아줘. 이럽니다. 뭐 동네 장사니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보처리기사, 인터넷 전문가, 정보처리, 그리고 정말 치사기다, 기능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사입니다. 자, 기사 급수는 아주 높아서 이제 우리 컴퓨터 급수 중에는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최상급입니다.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자, 거의 이제 뭐 대학, 전문대학교 뭐 졸업하거나 아니면 재학 중이거나 저기 고딩까지 나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기사. 몇 명을요? 한 명을. 자, 인이나 명이나 갖고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망이 고장나면 누가 수습할 거예요? 기사가. 입니다. 아니 상주시켜라고 입니다. 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자, 옛날에 이거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능사 이제 또 내볼 만합니다. 뭔 기능사?
저기 코 찔찔이로 딴다는 기능사 말곡입니다. 얘가 또 학교도 안 가니까 기능사 따겄다 그럽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뭔 두 명, X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X 기능사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말 전문용어 쓸 거니까 못 알아들어. 사업자는 못 알아들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격 좀 가지고 와봐봐.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합병을. 그러니까 예전 이거 다 두 명이었는데 한 명 이상을 뭐 하라고요? 확보해라. 확보해라.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두 명도 아니다. 얘기는 뭐 크게 뭐 속여본 적이 아예 없는데 하여튼 공인중개사 한 명 두고 아예 근무시켜.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설비입니다.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역량이나 성능을 갖춘 설비를, 요 설비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아주 늘어 터지면 속 터질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확보해야지 지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고, 신고는 해야 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이제 두 번째 지정서. 요 지정서가 예전에 뭐 14일도 내봤는데, 지정서 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줄 건데, 이거는 며칠이요, 입니다. 30일, 30일입니다. 30일인데, 이제 정말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저기 우리 등록 통지, 자, 등록이 됐다고 이제 알려주는 등록 통지는 7일.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등록은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뭐 확인할 거 많지 않잖아. 7일. 7일 이내고.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저기 경매한다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건데 매수 신청 대리. 거기도 이제 등록증 있을 건데 대리. 여기도 이제 얼마? 14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교부는. 등록증은 여기는 딱 두 배긴 한데 14일. 근데 저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서에다가 14일 한번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일. 여기는 X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 뭐 자세히는 안 해봤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 회의비,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게 이제 운영규정. 앞으로, 그죠. 3개월. 그래서 이제 지정받고 나서 3월. 3월 이내에 됩니다.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세정해서 승인을 받아라. 안 그러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나 아까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망 인터넷 통신 망을 설치나 이것도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치사하게 뭐 6개월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얼마? 1년. 아까 해일 그입니다. 1년 이내에 하다 30일 3개월 1년 아마 올해도 또 나와 있을 거입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지정 취소할 수 있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이제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이제 아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항상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여긴 다른 사람 안 나와.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또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와요. 또 말장난하고 있네. 자, 그때 이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는데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맞아, 그입니다. 거운정 해일. 아, 그저 따보셔야 됩니다. 먼저, 거짓으로 지정받았는데, 운영규정의 승인을 안 받네. 정보 공개를 막 잘못해. 위반. 그 다음에 이제 해산. 청문도 못 하겠네. 우리 숫자 1. 자, 1년이 나올 건데, 해 1. 이렇게 앞부자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딱 거짓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이상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은 해. 그리고 여기는 뭐 교도소 같은 거는 없습니다. 거짓 등록은 3년이야 지역인데, 여기는 뭐 지정은 제재 없습니다. 요거 말고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승인. 자,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이 없나 봐. 게임다.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 자, 1년이야 징역도 있습니다. 자, 위반인데,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 의뢰하지 아니한 중요한 포인트만 보십니다. 아니한 걸 자꾸 공개해.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차별적으로 아예 그냥 헷갈리게 공개를 하면은 정말 아예 혼란을 초래할 거니까 그러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긴 정말 1년이야 지옥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 그리고 뭐 사업자에서 형벌도 요거 잡고 나옵니다. 형벌 하나 있어. 게임단. 다음에 해산. 그 다음에 사망. 정말 여긴 청문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여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고요. 여기는 청문. 다른 건 다 들어봅니다. 취소할 것들은 다 들어보는데 청문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한 사람한테 사망했다고 그냥 등록 주소 하면 되지. 가서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걔가 말을 하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여기 있네. 1년 이내에 망을,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을 하지 않는데 생각이 없나 봐. 저것이입니다.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여기도 지정 주소 할 수 있다. 아주 이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매년 나와. 꺾여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 설정. 여기 이제 조금만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가 나와요. 기르셔야 됩니다. 나 먼저 66페이지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저기 이제 두 번째 앞쪽에 발생하거나가 원치. 나 먼저 우리가 사고 쳤을 때 뻔히 알았을 때 고의 그리고 과실. 우리 위법에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이제 비진의 표시. 내가 이제 뻥쳤다는 거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뭐 뻥이라고 알았으면 그건 무효라고 해야지. 그걸 유효라고 하거나 지팔 생각도 없는데 내가 팔게. 친구는 뻥이라는 거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알았는데 지만 몰라갖고요. 지팔어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고의과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손해를 알았다. 명백히 알았다. 그거 책임져야지. 이거 깨먹는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다 책임져.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는데 네가 왜 몰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정신적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여기서 꼭 하나 끊어보시고요. 뒤에는 아예 무과실입니다. 사무소를 빌려줘. 이런 소리입니다. 개업공사가 이제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우리 법전에도 나란히 앞쪽은 이랑 뒤에는 이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건 예외인데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사무소 정말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갱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여기는 고의과실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지라고 할 거니까 기다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손해배상 요건이 아주 심하게 안 내고요. 자 금방 보셨네. 고의과실. 근데 사무소 제공은 고의과실 없이 무과실로 책임져. 다 인과관계 이렇게 따집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네. 그리고 그 고의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중개하고 손해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항상 우리 손해배상 책임 따지면 그게 출발 원인돼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냐 이렇게 연결됐냐. 근데 어느 정도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다 책임져. 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물어줘야 돼. 게임단.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재산상.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개업공사는 책임을 전부 다. 자, 뭐 2번, 3번 같은 것은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같은 것은 아주 간단한데도 자꾸 네. 기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언제까지 보증 설정.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업무 개시하기 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아래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법에 있으니까 하세요. 그럼 이제 옆에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하여 사고 쳐놓고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요? 매도 물수는 전 재산인데 그거 책임 못 지면은 아예 개업에 나중에 뛰어내린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자, 1억인데 얼마 안 돼. 1년부 보험료 얼마 안 되고 공제로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내면 중개업해. 그리고 공탁. 근데 공탁은 1억을 현금 그렇게 없을 건데 없어도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될 건데 공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개업할 수 있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거 세 개 방법 다시 한번 나왔네요. 보증보험. 그다음에 공제. 저기 서울보증보험 있으니까 중개업하려고 하는데 자, 보증보험 증서 주세요. 그러면 돈 얼마 내세요. 이럴 겁니다. 자, 공제 가입하거나 19만 8천 원. 공탁은 1억. 아예 1억입니다. 자, 뭐 돈 있어도 자, 이렇게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이용해야지 우리도 투자해야지 뭐하러 돈 있다고 자랑하니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증설정 신고. 자, 먼저 아까 업무 개시하기 전에 요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증명서 갖추고 등록관청에다 뭐해라 신고해라. 그래야 이제 등록증 받고 벽에다 걸어놓고 영업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그럽니다. 아예 등록증을 안 주니까 영업도 못합니다. 출발도. 그다음에 재설정 다시 설정한다. 우리 보험 같으면 공제 같으면 1년마다. 자, 그럼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아닙니다. 공탁은 그냥 돈 놔두면 되니까 보증기간에 만료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면은
보증 기간 언제라고요? 만료일까지. 자, 두 번째 줄에 쭉 중간 넘어가면 만료일까지. 거기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꼭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만료일까지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무슨 만료 15일 이러면 안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료까지는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리고 신고를 해야 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꿀래요. 그입니다. 보험에서 공탁으로, 공탁에서 보증보험으로. 자, 먼저 이미 설정했던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째로 볼까요? 이미 설정했던 보증에 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여기다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넘어가면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거 꼭 문질러 넣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이네. 만료일 X. 그리고 시험 문제가 바꾸는데 만료일까지 중간에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신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공제 가입하면은 협회 가입하게 되면 협회가 등록관청에 알려줘요. 갑이랑 개업이 우리 협회에다가 공제 가입했으니까 시장님아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알았어. 해서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신고 하는데 그럼 공탁이나 그 다음에 저기 보증보험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제만 협회가 서비스해줘. 그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설정 금액은 요즘은 좀 뜸한데 가장 많이 내봤어. 먼저 법인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여러 사람 있으니까 대형 사고 친다. 2억.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분사무소 1억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막 분사무소가 3개이면 이러면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몇 개이면 3개. 그러면 이 분사무소만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면 이제 돼지가 소풍 갑니다. 3개이면은 그리고 법인이 보증 설정을 얼마 해야 되냐고 보증 설정 금액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했을 때 금액은 거기서 이제 쭉 오다가 한 뭐 3번에 가면 3억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가면 4억도 나오고 그다음 5번에 가면 5억도 나오고 했을 때 답을 이걸 막 열심히 찾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아, 분사무소 1억이지 맞아요. 이거 뭐 산수하십니까? 그입니다. 3개니까 3억은 맞아요. 답 여기 있니? 하면서 요거 콕 찍으시면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삼삼시 박수 치고 내가 미쳤지 이제 이러면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네, 그죠? 4억 아니죠 또. 그죠? 주된 사무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그죠? 주사무소도 생각하죠. 주사무소 그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럼 주된 사무소 당연히 있다 그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주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그러니까 여기도 1억 그러면 또 4억 그럴 건데 뭔 4억이요? 주된 사무소는 2억이구만. 대형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이미. 그러니까 이걸 꼭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 설정하니 그러면 주된 사무소도 이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엄청나게 예전에 많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5억입니다. 자, 이게 맞는데 또 뭐 이거 야, 아닙니다. 요것도 아닙니다. 자, 답은 뭘? 5억. 주된 사무소 2억. 그죠? 항상 이제 분사무소가 뭐 3개다. 보증 설정 금액은 주된 사무소도 생각을 하고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죠? 같이. 주된 사무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예전에 많이 내봤습니다. 꼭 그것도 꼭 3개 갖고 자꾸 냅니다. 5개 그러면 7억일 거예요.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건 뭐 계산기 두들겨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바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딱 눈 뜨고 당합니다. 아주 그냥 골탕 먹이는 재미가 쏠쏠해. 아주 출제하는 그 못된 니은들이 저럽니다. 그다음 이제 공탁. 아래 이제 법인이 아닌 우리 개업은 1억. 부칙도 1억이었습니다. 1억.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다? 1억이다. 그리고 지역농협 농지만 조합원만 이러니까 얼마라고요? 저 1,000만 원도 엄청 내봤습니다. 500이네 2,000이네 막 속여봤습니다. 1,000만 원. 자, 지역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 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안 따지고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엄청 좁잖아요. 전 국민 아니고 농지 외에는 전답 과수원 외에는 못해. 농협은 게입니다. 은행일 있으니까 게입니다. 그다음에 공탁금은 회수를 몇 년 동안 아마 안 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돈 놔둬봐. 이럽니다. 공탁. 공탁은 개인적으로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3년. 요 3년도 많이 내봤습니다. 3년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사망한 날, 폐업한 날로부터 공탁금을 회수를 못해요.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에 이제 설명 의무인데 중개가 다 끝나면 저것도 완성되기 전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네요. 딱 중간이네요. 완성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다음 중에서 설명할 게 뭐니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다음에 전자문서를 제공하는데 설명할 거 거기 내 보장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사고 치면 2억이다, 1억이다 설명해줘라. 그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인지, 자, 여기는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인지 공탁기관인지. 저는 공제 가입했어요. 그러면 끝.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기관 하나만, 보증기관 하나만, 종목이 아니라.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보증 종목을 설명한다. 그 세 개를 다 설명하니 세월 다 가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보증기관의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되는 기간, 뭐 2년이네 뭐 공탁은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지만 보증보험은 보이다 1년으로 가입하니까 제가 보증 설정을 1년으로 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하다 보증 종목 X.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 중개의뢰인 쪽에서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중개의뢰인이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면은 그 서류, 손해배상 합의서, 뭐 예전에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화해조서, 그 다음에 판결문, 요즘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그리고 그림은 아예 안 봐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요즘에는 이제 조금 뜸했는데 계속 냈었습니다. 며칠 이내 빠져나가면 며칠 이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우리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만에? 15일.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 하고요? 다시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1억을 다시.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15일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끔찍하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다시 가입하래. 그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을 다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볼까요? 공탁은 지금 현금을 맡겨놨으니까 2,000만 원 빠져나갔네. 8,000 원 있으니까 2,000만. 이렇게 몇 건 넣으라는 겁니다. 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한다고요? 보전. 보전 금액입니다.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것도 보전인데 여기는 몇 건 넣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돈을 채워 넣어. 금액입니다. 빠져나간 돈 몇 건 넣어. 여기 이제 보전입니다. 그게 또 공탁에다가 다시 가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저기 보험에다가 보전 그러면 안 돼요. 15일도 중요하지만 방법 좀 잘 알아봐. 그게입니다. 제재가 이제 보증 설정을 이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조치인데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금 공손 하면서 볼 겁니다. 등록 취소. 3년 동안 이용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방 보셨던 아까 보증상 저기 위에 있네. 보장되는 금액. 저 세 개 설명하지 않거나 게을러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이게 할 때 이 본데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바로 제공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100만 원.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까지 갈 수가 있고요. 네, 설명만 그냥 안 했습니다. 거기에 뭐다? 1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증 설정 언제 하는데 금액은 얼만데 그리고 바꿀 때 어떻게 하는데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아까 다시 설정할 때는 어떻게 공탁금만 공탁금은 3년 이내 회수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뭐 잘 정리하시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중개보수도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도 꼭 빠지지 말고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는 계속 중요한 부분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냥 아예 그냥 빠지면은 선언 문제는 아예 그냥 확실 정도니까 꼼꼼하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